네, 이제 장이 네. 시작됐습니다. 우리 네. 염승환 이사님 모시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지수가 혹시 나왔나요? 네, 지금 지수가 현재 코스피가 29포인트 올라서 한 1.37% 올랐고요. 지금 2199포인트에 출발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4포인트 올라서 2.18% 이제 비교적 크게 상승세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네. 688포인트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그 출발 뭐 대부분 다 좋은 편인데 삼성전자가 한 0.9%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네. LG엔솔, SK하이닉스가 1.7% 가까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한 4% 정도 바이오젠 효과 예, 바이오젠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 하이브도 모처럼 한 3%, 그리고 어제 충격을 좀 받았던 LG이노텍이 일단 증권사에서는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좀 보고서들이 좀 나오면서 네. 오늘 한 3% 가까이 오, 너무 크게 빠졌죠 어제. 예,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 헛것이 좀 보이네. 헛것이. 이게 왜냐면 대체로 지금 2%대 오른 게 많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딱 보는데 7%씩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2자가 7자로 막 그래서 와 뭐야 뭐 7%씩 올라서 뭐 이러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2% 오르고. 네. 7% 될 거야.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헛것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그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뭐 또 M&A에 민영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4% 가까이 올라요? 예, 오르고 있고 또 태양광 회사인 OCI 또 조선주인 현대미포도 한 3%. 그래서 오늘 대부분 기업들이 좀 오르는데 그래도 바이오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이 3% 이상 오르면서 네. 일단 바이오젠 효과를 좀 누리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급락장에서 버티던 업종 중에 대표적인 게 음식료잖아요. 근데 음식료는 오늘은 반대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 KTNG, 뭐 오뚜기 농심 이쪽은 다 좀 밀리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거의 다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거의 다 반등을 하고 있는데 주로 많이 오르는 거는 역시 바이오입니다. 뭐 셀리버리, ABL 바이오. 또 유바이오로직스, 또 메타버스 관련주죠. 자이언트스텝, 5G 장비 회사입니다. 에이스테크 이런 기업들이 네. 3%에서 6%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카지노 회사들이 좀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보합 정도.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뭐 시총 상위 기업들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2200을 다시 넘어서 한 34포인트 오른 1.58% 기록하고 있고 상승 종목이 806개, 하락은 69개 정도 되고요. 코스닥은 16포인트 올라서 2.38%, 상승이 1383개, 하락이 80개.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오른다고 그냥 오늘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어제 외국인들이 좀 주식을 좀 팔았는데 오늘도 일단 개인만 사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은 동시에 좀 매도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장이네. 예. 오늘 후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뭐 전기전자나 이런 거 팔고 있고 전기가스 네. 업종만 좀 사고 있고요. 대부분 어쨌든 오늘은 좀 오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단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개인들이 사요? 네 오늘은 좀 개인들이 좀 사고 있습니다. 왜? 네. 아 개인들이 네? 산다 이거예요? 아니 왜 기관 외국인이 안 사나? 근데 요즘에는 뭐 기관이 산다고 꼭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개인이 오히려 파는 날 급 나간 적도 있어서 꼭 그 수급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맞지는 않더라고요 최근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역시 그 이 바이오젠 효과로 바이오 기업들 대부분 주가가 좀 특히 치매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쪽이 대부분 다 이제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또 사료 업체들도 오늘 한 3% 가까이 대부분 오르고 있고요. 피팅 관련주들도 좀 최근에 빠졌는데 오늘은 좀 급등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가 한 5% 가까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업종이 오늘 일단 유가가 올랐죠. 예, 유가가 다시 80달러 넘어가면서 좋은 분위기고 또 최근에 유독 많이 빠졌던 섹터가 2차전지 쪽인데 오늘은 2차전지도 소재나 장비 회사들 뭐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원전, 태양광 뭐 할 것 없이 다. 그러니까 낙폭과 대주들 오늘 그냥 거의 다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덜 오르는 게 그냥 뭐 통신이나
뭐 아니면 편의점이나 음식료 같은 좀 방어주 있잖아요. 이쪽만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아무튼 오늘은 전 섹터가 그냥 다 지금 현재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휴. 자, 일단 뭐 시장은 2% 코스닥은 이제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정프로가 이렇게 편안해 보이지 않는다. 불안해. 아니야. 어. 아 그리고 어제랑 뭐 월요일도 그랬습니다. 하여튼 아침에 좀 뭐 약간 플러스 이러다 갑자기 막 확 나간 날이 있어. 정프로가 안 편해 보니까 내가 더 불안하다. 아 그렇습니까? 좀 편하게 가겠습니다. 아, 정프로가 편안해야 불안한 건가? 자 그러면 아, 조심조심 네. 시장 좀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면서. 네. 뭐 레포트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그래도 안 그래도 이제 오늘 바이오젠 효과 있으니까요. 키움증권의 그 허혜민 연구원님이 일단 네. 이제 보고서가 나왔고 산업계 모처럼 좀 희소식이 발생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3상에 성공을 했고요. 이게 바이오젠하고 일본의 에자이라는 이제 기업이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이름이 레카네마비라는 이제 신약 물질인데 이게 3상 결과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투약한 지 18개월 뒤에 그 이제 위약 가짜약 대비해서 인지 저하율을 한 27% 정도 낮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능이 좀 이제 입증이 치매요? 됐다. 예. 치매 이제 그걸 좀 이제 그 가능성을 그러니까 치매 이제 치료 효과를 좀 높였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의 3상까지 3상 결과예요, 이게 지금. 아, 그래요? 네, 3상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아직 최종 승인은 아니고 최종 승인 이제 내년에 이제 가속 승인 신청을 해 놨대요. 그래서 이제 예정보다 좀 빠르게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몇 달 전에 그 아밀로이드 가설이라고 요것 때문에 한번 뭐 아밀로이드 제거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냐 이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아, 그때 치매 치료제가 한번 폭나간 적이 있었죠. 아,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요걸 통해서 또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이 아밀로이드 제거가 알츠하이머 질병 속도를 늦추거나 기억 상실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이론에 다시 힘을 실어줬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요 레카네마비란 이 물질이 네. 아밀로이드 가설을 확증한 최초의 대규모 3상 시험 성공 물질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논쟁을 또 이제 그 이제 종식시킬 수 있는 좋은 좀 그 임상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내년 초에 허가 승인이 좀 날 것 같고 이제 국내 기업으로는 이제 이걸 또 CM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스위스의 론자도 있고.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간접적인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리포트 있었고요. 네, 바이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이 요즘에 좀 유럽 전기료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한테는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좀 자료를 좀 썼는데 일단 유럽이 지금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도 많이 안 팔렸고요. 생각보다 미국이나 중국의 성장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안 팔린 이유 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게 전기차 유럽 같은 경우 전기차 충전소를 충전소 운영사가 이제 그 회당 또는 킬로와트당 충전 요금을 이제 수취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직접 전기를 구매해서 이제 전기 이 충전소를 운영을 하는 거죠. 직접. 그러면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 이거를 판가를 전가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의 전력 도매 가격이 2020년 1월 대비해서 지금 788%나 지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급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29%인데 이거보다 지금 너무나 높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고급 휘발유 차량 기준 뭐 이 가격과 좀 비교해 봤을 때 2022년 8월 기준으로 이 전기차 충전 요금이 2.2배 정도까지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이게 한때 한 15배 차이까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 요금이 비싸지니까 휘발유 넣는 거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안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유럽의 좀 전기차 성장을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특히 요즘에 보면 뭐 SKI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솔루스 첨단 소재 주가가 안 좋은 게 유럽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유럽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이런 이제 유럽의 전기요금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전쟁이 좀 마무리 수순으로 가거나 천연가스 가격이 만약에 추세적으로 하락하면
오히려 이 기업들이 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좀 유럽 비중 높은 기업들은 지금 뭐 최근에 급락한 이유는 좀 이런 이유 때문이고 어떤 이유가 생겨야 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오늘 나온 거 중에 네, 그 키움증권에서 그 김지상 김소정 연구원님이 이제 8월달 핸드폰 이제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물론 좋지는 않습니다. 뭐 8월 스마트폰 시장도 여전히 14개월째 지금 역성장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유럽의 판매가 너무 안 좋았다고 합니다. 한 31%나 좀 판매가 좀 감소했는데 중국은 뭐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는 8월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이 9,448만 대인데 작년과 비교하면 17% 역성장인데 그래도 네. 전달보다는 올랐습니다. 전달보다는 0.7%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1등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갤럭시 폴더블폰이 나와서 물론 이제 기대에는 좀 못 미친다는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시리즈 판매가 어쨌든 뭐 작년보다는 좀 증가한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점유율은 삼성이 이제 그 효과로 늘어난 것 같고요. 제일 문제는 어쨌든 좀 유럽하고 좀 중국 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이 좀 살아나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애플은 이번 8월 달 데이터에는 신제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포함은 안 됐기 때문에 9월 데이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중국이 언제 살아나느냐 특히 오포, 비포, 샤오미가 중국의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네. 이게 살아나야 우리나라 좀 IT 기업들한테도 조금 이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아직까지는 좀 8월 데이터까지는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성능들이 좀 좋아지면서 오히려 판매는 조금 더 악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 판매. 예. 네. 아 이거 5년 쓰시잖아요 지금 4, 5년. 아니 만족해서 쓰는 건 아니야. 아니 옛날에 좀 특수한 환경이야. 나 정도 되니까 저런 걸 계속 쓰는 거지. 아 그렇습니까? 네? 정프로 네. 벌써 바꿨을 거야. 아니 뭐 좀 뻑뻑 안 돌아가는 핸드폰 게 핸드폰 하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거든. 하나 카톡, 전화, 통화, 카톡, 네. 주식. 아 그럼 뭐 그 폰으로 충분합니다. 네. 10년도 네. 더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가전 제품도 어느 순간 되게 잘 만들면서 이게 회전율이 너무 높아서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전 20년 보고 있잖아. 고장이 안 나잖아. 고장이 안 나. 고장이 나주기를 바랄 때가 있어. 핑계팀에 좀 바꿔볼까. 네, 그게 절대 안 나. 점점 잘 만들면서 그런 또 에러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시장 살펴보자면 아까랑 뭐 비슷비슷하네요, 네, 그죠? 큰 변동 없는 것 같습니다. 잔디한다, 잔디야. 미안해. 잔디. 아 잔디 그건 뭐 메일 하시는 거잖아요. 그치. 그게 메신저잖아요. 잔디. 예. 그러니까 그거랑 그다음에 통화 그다음에 주식 세 개 하신다는 거잖아요. 잔디가 카톡 같은 거 하면 글로 온 기틀데. 카톡이 좀 안 하시던데 보니까. 가끔 하지 들어오는 거 어떻게? 예. 카톡은 잘 안 하시고 잔디를 주로 하십니다. 예. 업무용 메신저. 야, 근데 장이 있잖아. 2.5% 1.4% 오르긴 올랐는데. 왜요? 별로 안 센데. 네. 안 세요? 아직 떨어진 걸 생각해봐. 아. 만족해? 아니 이제 또 오르겠죠 더. 하루에 또 다 그 아유 한 줄을 그 배부릅니까 위에 첫 술에. 네. 네. 좀 기다려 보세요. 자 그래도 시장은 대체적으로 뭐. 뭐냐 마이너스 장이. 아 그 차이나 육성. 아. 차이나? 차이나. ETF 있잖아요. 딱 하나 마이너스네. 예, 네, 오늘 같은 날도 마이너스가 있네요. 이 저 바람 아니야. 뭐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예, 자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항상 아무리 좋은 날도 마이너스는 꼭 나와요. 물론 이제 그럼 어제 같은 폭 나가는 날 플러스도 나왔어. 플러스 나왔죠, 어제. 나왔어? 예, 네, 나왔죠. 진짜로? 예, 네, 어제 플러스 있었어요. 좋던데. 아 하나 있었어요. 그래 걔네들 보면서 위안 삼고 네. 또 이런 날은 이런 친구들 보면서 아, 약간 또 마음을 이렇게 좀 너무 흥분시키지 않고 딱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자 됐나요 오늘? 뭐 일정이라든지 혹시 더 아, 일정 말씀드릴까요? 오늘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요? 네 실적 발표가 이제
이제 내일 새벽이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아마 5시 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 끝나고 미국장. 그래서 그때 이제 발표 내용에서 중요한 건 뭐 실적은 안 좋겠죠. 근데 이제 공급을 좀 줄일 거냐. 요 멘트가 좀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독일이 오늘 또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물가도 좀 보시고, 또 이건 한 언론 보도에서 그때 있었던 얘기인데 세계 국채지수 이제 관찰 대상국 편입 결정이 그렇죠. 30일 새벽에 한국 시간 이제 그 이거 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닌데 1년 후에 이제 최종 결론이 나는데, 국채지수? 네, 세계 국채지수에 들어가면 자금이 한 90조 이상 들어올 수도 있다고 90조요? 하더라고요. 90조요? 네. 여기 이제 여기 근데 들어가려면 지금 채권 같은 거 이자익 같은 거 지금 그 세금 내야 되잖아요, 외국인도. 그거를 일단 면제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건이 좀 붙는데,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도 그게 면제돼서 지금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한국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그걸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 채권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지금 채권 이자는 다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럼 세금 안 내요, 외국인? 외국인도 내죠. 들어가면... 아니, 외국인도 내는데 네. 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걸 좀 면제해 준다고. 네, 면제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해줘요? 말해. 혹시 조여봐야 되겠는데. 90조인데? 아니 이제 그 나라 가서 세금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어쨌든 이자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가는 걸로 오, 이제 나와 있는데. 파악해 볼게요. 예. 그거를 이제 면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세금은 안 받고 수수료 받으면 안 되나? 수수료를 좀 수수료는 이제 금융기관이 그 뭐. 근데 이제 네. 들어오면 뭐 이제 우리나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환율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겠죠. 아... 네. 사실 우리나라 국채가 굉장히 우량채거든. 네네. 네. 네. 우리나라 신용등급 네. 일본보다도 높잖아. 우량채죠, 우량채. 세금 문제가 좀 이제 그 외국인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걸린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들어간 나라들은 이제 대부분 그 이게 이자가 면제돼 있거든요, 그 세금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거기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아직.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도 좀 중요한. 네, 그래서 오늘 좀 새벽에 그런 좀 이슈들이 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아. 뭐 또? 아니, 오늘 제가 이 정도 네. 네. 하시죠. 전체적으로 네. 하여튼 시총 상위 종목들 보니까. LG화학, 포스코 홀딩스 정도만 코스피에서는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카뱅 빠지고 있고요. 카뱅 빠져? 네, 카카오뱅크. 뭐 많이는 아닌데 0.7% 네. 정도. 네. 카카오. 그리고 그동안 쭉 올랐던 CJ제일제당 약간 좀 하락이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오... 하락이 한 종목도 아 있네. 포스코 ICT. 네, 뭐 그 정도. 네. BH 정도 50위 상위 50위 내에서는 뭐 그 정도로 네. 하락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입니다. 화려한 장은 아니네, 그죠? 화려한 장은 원래 이렇게 크게 빠진 다음에 모멘텀이 오면은 7, 8%씩 이렇게 어? 올라가야 네. 되죠. 그렇지, 덩어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짜질짜질해. 보니까. 자, 뭐 정프로 믿어보죠. 뭐 첫 술에 배부르냐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네. 오늘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네.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아.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매도 칠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다섯 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